만약에 내가 없을 때 이런 증상을 보이면 어떨까? 호흡 곤란이 동반되느냐 맞아요.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기침이 있으면서 숨도 못 빨라. 호흡 곤란이 만약에 동반이 된다, 혀가 막 파랗다 이러면은 한시도 지체 없이 바로 맞습니다. 병원으로 가셔요. 그 네. 검색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저희가 강아지 기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강아지의 이상호흡 사운드가 더 맞는 얘기긴 한데요. 그냥 편의상 기침이라고 통용을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기침을 했을 경우에 감기에 걸린 건지 숨이 안 쉬어지는 건지 이게 참 너무 헷갈립니다. 강아지가 입에서 칵칵 하는 숨소리가 난다 그러면 다 통틀어서 이거를 기침이라고 맞아요. 하는데 수의사 입장에서 판별하기 조금 힘들죠. 혹시 동영상이나요? 라고 했는데 동영상도 없고 어떤 식으로 숨을 쉬었어요 하면 그냥 기침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몇 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자, 보호자분 그러면 강아지가 기침하면 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2번. 네, 여기 2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까요? 1번, 네. 2번 중에 뭐예요? 라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렇구나. 1번, 2번보다도 좀 더 다양하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아지 기침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기침 종류가 어떤 거고 또 그 종류별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기침에 대해서 한번 딥하게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렛츠고. 재채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재채기는 아까 뭐 1번, 2번 중에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묘사를 먼저 한번 해주시면 일단 사람으로 치면은 우리 왜 코가 갈질갈질해서 뭐가 이렇게 우리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재채기예요. 그래서 재채기라는 건 원래 자극성이 되게 강한 기체를 들이마시거나 이러면 점막이 따끔따끔한 느낌이 나면서 그걸 빨리 배출을 하려고 하는 내 코에 뭐가 들어가 있다든지 씨앗이나 아니면 벌레나 이런 게 갑자기 쏙 들어왔다 그러면 재채기를 하게 돼요. 대부분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방어 기전이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경우인데 갑자기 막 혈액이 섞여 나온다던가 너무 반복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병리적인 것들도 있어요. 이물질 이런 것들이 영구적으로 비강 점막에 딱 박혀가지고 염증을 계속 유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구강 점막이랑 비강 점막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빨에 있는 뿌리부터 염증이 콧구멍까지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비강 점막이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피스툴라라 그래서 누간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계속 재채기하고 심하면 음식물 사료 같은 것들이 코에서 막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아 문제도 같이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입천장이나 이런 데 선천적인 클래프트라고 네. 하는데 그런 틈이 있진 않는지 이런 것들도 봐줘야 되고 그런 선천적인 이제 틈이 있을 때는 수술적으로 교정을 해줘서 그 틈을 이제 막아줘야 다른 이제 추가적으로 코 쪽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또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비강 쪽에 덩어리들, 혹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혹이 생길 경우에는 첫 번째 증상은 재채기를 동반을 한 뭐 코피 대부분은 편측으로 많이 옵니다. 피가 섞여 나오고 반복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병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재채기를 포함을 한 이런 호흡 사운드들이 일종의 감정 표현으로도 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이상 호흡 사운드는 기침이고요. 기침은 뭐 어떻게 모사를 하나요, 선생님? 손 한 장 한번 보여주시죠. 내과 수의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기침을 많이 묘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저 깊숙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통 기침이라고 모사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이경영 이경영 아니? 아 기침이 네. 기침하면 이렇게. 네. 기침을 한다 이러면은 이제 조금 더 아래쪽에 이제 기관지나 아니면 폐 쪽에 직접으로 우리 가슴 쪽에 아마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기침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점막이 감염으로 인해서 붓거나 아니면 감염 때문에 생기는 흔히 말하는 가래죠. 객담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또 호흡하는데 힘들어지니까 그걸 배출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일단 뭐 기침했을 때 심장 기원의 기침, 심장이 아닌 기원의 기침으로 이렇게 큰 가지를 나누
나누어요. 심장에 의한 기침, 그러니까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강아지가 워낙 심장병이 많다 보니까 이 기침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심장병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그 사이즈가 커집니다. 심장이라는 장기가 커지게 되면 심장 바로 근처에 있는 기도를 눌러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제가 여기를 누르면 기침하는 것처럼 저 깊숙이에서 기도를 누르다 보니까 기침이 이렇게 계속 뭐 나오는 거죠. 조금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 거는 감염이 되면 보통은 우리가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 면역 반응의 산물로 인해서 기관지 이런 객담이나 이런 게 쌓이게 되어서 찔린 소리가 난다. 뭔가 막힌 이제 끈끈한 이런 소리가 나고 물리적으로 기침이 생긴다. 심장이 이제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심장병이 진행돼서 기관을 이제 누르거나 자극을 한다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마른 기침, 쌕쌕 소리가 나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심장병이 정말 말기까지 가서 폐에 물이 차는, 그러니까 폐수종이 발생했을 경우는 빨대라는 기도에 물이 꽉 차요. 쉽게 말해서 물이 차 있는 관상 구조물에 공기가 지나가는 소리, 그러니까 웻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습식 기침이 나와요. 누가 봐도 뭔가 물이 있는 빈 공간에 이렇게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럴 경우는 빨리 병원으로 뛰어가셔야 됩니다. 호흡 곤란이 동반되느냐 맞아요.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기침이 있으면서 숨도 빨리 이런 식으로 이제 호흡 곤란이 있는 거라 아니면 기침만 하고 멀쩡하게 뭐 거기 네. 옆에 가서 뭐물 마시거나 먹고, 밥 먹거나 이렇게 하면은 가지고. 그나마 조금 이제 안심을 네. 해도 되는데 그쵸. 호흡 곤란이 만약에 동반이 된다 혀가 막 파랗다 이러면은 한시도 지체 없이 바로 맞습니다. 병원으로 가셔야 그 네. 검색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똑히 이렇게 네. 스니징 했고 커프 아, 했으니까 맞습니다. 또 이제 3번 다른, 나오는데 3번은 이제 한국말로는 역재채기, 영어로는 리버스 스니징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모사 가능한가요? 일단은 리버스 스니징이라고 하면은 약간 네. 딱 이렇게 하는 게 네. 리버스 스니징이에요. 좀 묘사를 하면 고개를 빼요. 고개를 이렇게 빼고 코를 들이마시는 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역재채기가 만약에 맞다면 질병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보호자님께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딸꾹질같이 근육이 마비가 오는 거다. 일시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한 5초에서 30초 혹은 뭐 1분 이내에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라면 먹다 친구 웃긴 얘기해서 라면 조금 걸려. 나왔다가 그럼 여기 쌓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뭔지 알아. 코로 라면을 뱉어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이마셔. 이게 리버스 스니징이에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나 동물들이나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쉬운 게 이걸 내보내는 것보다 들이마시는 게 더 쉬운 거 알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부분이 좁은 환자들이 당연히 리버스 스니징이 더 쉽게 더 일어나게 돼요. 퍼그, 진추, 뭐 페키니즈, 보스턴 테리어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코가 이렇게 찡고 들어간 애들이 이런 게 훨씬 더 좀 자주 더 잘 걸리고 특히 불독들은 맨날 이렇게 좁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약간 이제 해결을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턱을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 코부터 뒤로 향하게 되는 게 약간 일자가 되고 우리도 뭐 들이마실 때 입을 열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입을 닫아주는 게 네. 중요해요. 그래서 입을 닫고 코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람들도 왜 코 풀 때 뭐 한쪽 코 엄마가 막아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든 다음에 한쪽 코를 살짝 이렇게 막아주면 하면서 빠르게 이렇게 안쪽에 있는 이물질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되면서 금방 괜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도 잘 해결이 안 되고 너무 반복적이다. 얘가 이런 건 보이는 게 너무 잦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없을 때 이런 증상을 보이면 어떨까 라고 사실을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리버스 스니징이 맞다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과정에서 뇌압이 올라가서 뭐 원래 발작하던 환자가 발작을 한다던가 눈 쪽에 막 실핏줄이 터진다던가 이런 그 경증의 문제는 뭐 생길 수 있겠지만 이게 좀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네 번째 좀 알아볼 건데 거위 울음소리 가능한가요? 그거 말고 오리죠. 오리. 아 이거 오리죠. 오리랑 이제 거위는 좀 달라요. 좀 다르고. 우리 굿소킹 사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관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좁은 틈 사이로 공기가 지나가면서 뭔 떨림이나 이런 것도 생기는 리버스 스니징이랑 구별 좀 하기 힘든 거는 소리 자체가 나는 게 위치나 이런 것도 조금 비슷해요. 이것도 이제 상부 기관 이제 이쪽에서 나고 기관에 조금 더 올라가서 비인두 쪽에서 소리가 나면은 리버스 스니징처럼 들리는 거라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는 트라키아 콜랩스라고 하는 기관
허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이렇게 연골이 있어요. 그 U자 뚜껑을 이렇게 근육층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연골에 힘이 빠져요. 이 연골에 힘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좁아져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지나가는 공기랑 이 공간으로 지나가는 공기가 말 그대로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좁아지면 속도가 빨리 지나가고 거기에서 유발되는 소리가 바로 거위 울음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역기침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병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질병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이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증 상황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동물병원 가셔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고 영상을 촬영을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 오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영상 촬영을 해주실 때는 일단 반드시 흉통, 그러니까 가슴통까지 다 찍어주셔야 되고요. 적어도 1분 이상은 찍어주셔야 수의사가 판단을 합니다. 이걸 그러면 관리를 평소에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먼저 그 일상 관리를 말씀드리면 모든 숨쉬는 길이 좁아지는 거에 첫 번째는 다이어트입니다. 저희도 잘 못하고 있긴 한데 살을 빼는 것만으로도 숨쉬는 게 훨씬 편해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강아지들은 이 정도 날씨에 모피 코트 하나 입고 있는 거다. 내가 시원한 거랑 강아지가 시원한 건 달라요. 시원한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항상 똑같은 말하는 거, 흥분하면 생깁니다.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놀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막 괴롭히면 재밌으니까 막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감정 관리, 흥분 안 시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일상 관리가 될 것 같고 병원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오면은 사실 좀 환자 자체를 흥분하게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흥분하면 병원에서 일단 뭐 안정제나 이런 것들 투여하고 산소 주고 또 이렇게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너무 심해서 뭐 약물적인 게 반응이 별로 없는 환자들도 있는데 처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너진 이 부분을 다시 이제 기둥을 잡아서 세워주듯이 기관 스탠트를 삽입을 하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부분 딱 잡아주면은 금방 괜찮아져. 금방 괜찮아지긴 하는데 결국에 이 기도라는 부분은 그런 이물질이나 스탠트도 최대한 자극이 덜 가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장착을 하긴 하더라도 결국에 이거 장착하고 나서 사는 거는 이물질이 기관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은 기관에도 이제 자극이 많이 되고 스탠트가 부러지기도 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생겨서 2년이나 3년 정도 맞아요. 우리가 수명을 더 늘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질환이 최대한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만약에 우리 집 강아지가 있는데 굿소킹 사운드를 종종 낸다 이런 게 보인다고 하면은 내가 결국에는 음식을 더 주고 많은 걸 먹여서 좀 이렇게 비만인 상태를 만드는 거는 내 손으로 사실 애들 목 조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그리고 진짜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체중 조절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진료실에서 애기 살 빼야 돼요 이러면 정말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세요. 막 웃고 그렇죠. 막 아, 우리 애기 귀엽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 어머니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건 정말 중대사항이니까 우리 애기가 숨쉬기 힘들어한다 살 빼는 거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 강아지들 중에서 이런 굿소킹 사운드나 이런 기관이 무너지는 이런 소리가 나는데 목줄을 하고 다닌다 이러면 정말 안 좋아요. 목줄을 하고 있는데 막 끄는 애들 있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기관을 늘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관도 더 약해지고 이 기관 쪽에 이제 연골이 진짜 심한 애들은 부러진다든지 이런 일도 종종 생기기 때문에 목줄 말고 하네스 착용해 주시고 끌거나 이런 이제 행동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환자들도 산책 매너를 좀 이제 행동학적인 부분에서도 그죠. 좀 알려주는 게 좋아요. 오늘 저희가 강아지들의 이상 사운드, 기침으로 대변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알아봤는데 숨쉬는 거는 어떤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기들을 좀 면밀하게 관찰을 좀 해주세요. 만약에 이게 내가 봤을 때 판단이 잘 안 된다. 아까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영상을 촬영을 해서 내원을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잘 판단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